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이 차는 6기통 3500cc 엔진인데 잘 안 나갑니다. 파워밸브를 보니 잘 안 열리네요. 잘 고장나는 고질병인데 교환을 해볼게요. 유아트 3.5는 출력이 깡패라 시각의 공도의 제한이라고 불렸었습니다. 명예를 되찾아봅시다. 3.5용 신품 파워밸브랑 가스켓이에요. 2.3거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알리거로 개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엔진 커버 볼트부터 풀고 산뜻하게 출발합니다. 유아트가 2.3하고 3.5는 기름을 비슷하게 먹는데요. 3.5가 훨씬 잘 나가고 펀치력은 개쩝니다. 잘 보시면 진공 호스도 자글자글 갈라져서 로그가 되었는데 같이 교환할게요. 호스는 3mm짜리 쓰시면 되고요. 가까운 현대모비스 가시거나 네이버, 알리에서 사시면 됩니다. 진공 호스를 당겨서 빼고요. 12mm 깔깔이로 볼트를 풀어줍니다. 생각보다 세게 잠겨있고 길어요. 작업 난이도는 쉬워서 영상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거예요. 저 꺾어지는 깔깔이는 알리에서 2만원대 세트로 샀는데 요긴하게 쓸만합니다. 제일 안쪽에 볼트는 공간이 안 나와서 풀기가 어려워요. 약간의 공간 확보를 위해 케이블 고정핀을 집게로 눌러서 뽑을게요. 케이블이 오래되니 바스라지네요. 10mm로 케이블 고정 볼트도 풀어줍니다. 이걸 풀어야 파워밸브가 간섭이 안 되어 잘 빠집니다. 케이블을 옆으로 밀면 약 1에서 2cm 정도의 공간이 생깁니다. 제일 어려운 원통 아래에 볼트를 풀어볼게요. 매간에 스패너로 미리 풀어놓아서 잘 풀립니다. 2.3과 다른 점은 3.5는 흡기가 커서 빵이 큽니다. 볼트 3개는 다 풀었고요. 파워밸브를 살살 피해서 꺼내봅니다. 1cm의 공간 효과를 여기서 보네요. 조금 늦은 19만 킬로의 첫 교환인 듯 합니다. 신품 가스켓을 끼워줍니다. 이거 말고 안쪽에 붙은 철 가스켓은 준비를 못해서 그냥 씁니다. 혹시나 몰라서요. 가스켓에 줄 있는 부분은 기존 거랑 똑같이 맞추어 주었습니다.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이유가 있겠죠? 가스켓을 잘 닦아주고요. 신품 파워밸브를 장착합니다. 잘 안 들어가면 밸브를 약간 접어주면 잘 들어가요. 안쪽에 볼트부터 체결합니다. 깔깔이로 조여줍니다. SM7 유아트를 부산 광안리에서 밤에 처음 봤는데요. 뒤태가 너무나 예뻐서 반해버렸었습니다. 한때는 저의 드림카이기도 했지요. 현재는 100에서 200만원이면 차를 살 수가 있는데요. 3500cc의 깡패같은 대배기량으로 비싼 수입차들을 다 따버리는 미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6기통의 VQ 엔진은 부드러운 필링을 느끼고 달리면 하늘을 나는 듯하게 좋아요. 원통 밑에 볼트는 유니버셜 조인트를 연결해서 하면 조금 편합니다. 롱복스보다는 짧은 복스가 나을 것 같아요. 깔깔이로 마무리 조임을 하면 파워밸브 교체는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진공 호스를 교환합니다. 진공 호스가 노후되어서 주름이 자글자글하네요. 진공 호스를 다 빼버리면 위치가 바뀔 수 있어서 한 개하고 한 개씩 작업합니다. 오래되어 붙어서 손으로 당겨서는 호수가 안 빠지네요. 가위로 잘라버리고 신품 진공 호스를 끼워줍니다.
진공 호스는 3mm짜리를 쓰시면 되어요. 가지런히 호스 정리도 해줍니다. 흡기 매니폴더 쪽 호스는 진공 탱크로 들어갑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랑 진공 탱크도 할 때 같이 교환하면 좋은데요. 이번엔 준비가 안 되어서 다음에 이상이 생기면 바꿀게요. 고착된 호스는 칼로 옆구리를 갈라서 탈거합니다. 힘으로 세게 뽑다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신품 진공 호스는 탱탱하니 좋네요.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장 확인은요? 시동을 켜고 파워 밸브 측의 호스를 빼서 손가락으로 막았는데 진공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솔레노이드 밸브의 고장입니다. 호스 탈거 시 진공이 느껴지는데 파워 밸브가 안 움직이면 파워 밸브 문제예요. 솔레노이드 밸브는 고장 시 경고등을 띄우기도 합니다. 파워 밸브가 오래되면 진공이 세고 밸브를 여는 힘이 약해져서 잘 안 움직입니다. 파워 밸브는 2에서 4000rpm의 동작을 하는데요. 파워 밸브가 고장이 나서 안 움직이면요. 언덕길에서 악셀을 밟으면 RPM만 상승하고 우웅하면서 차는 안 나갑니다. 서서히 고장이 나니 적응이 되어서 못 느끼고 그냥 타시는 분도 많아요. 파워 밸브는 가변 밸브를 동작해서 스위치를 하는 역할인데요. 흡기 다기관에서 진공을 보내서 파워 밸브는 조건이 되면 열거나 닫습니다. 진공 호스도 교환했습니다. 파워 밸브가 아주 시원하게 작용합니다. 가속력이 좋아져서 언덕길도 잘 올라가네요. 예전의 출력을 되찾았습니다. 진공 호스는 꼭 같이 갈아주면 좋겠습니다. 엔진 커버를 닫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정비소에 가면 공임은 4에서 5만원 정도예요. 파워 밸브를 교체했으니 7천에서 8천만원대 수입차는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후드를 닫으려는데 쇼바에서 소리가 나네요. 만능 양털유를 발라줍니다. 이상한 소리는 안 납니다. 오늘은 고급스런 짜장면을 먹으러 왔어요. 분위기랑 전망이 좋죠? 13,000원짜리 소고기 짜장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